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주님의 현존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도록 복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열납해 주시며 성도들이 정성껏 모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이 온 땅에 주의 마음처럼 쓰여지고 나뉘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나고 지친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저들의 마음을 오르만지시며 주의 말씀과 경배를 통해 회복과 소송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미천한 종을 다시 한번 덮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 좀 하실까요? 옆에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5장인데요. 로마서는 논문식으로 설명된 대목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좀 딱딱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까지 4장을 끝냈어요.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근데 그 죄인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를 한 거죠. 그래서 1장서부터 4장까지 이야기는 모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초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이제 교리적 용어로는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법정 용어예요. 선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선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이 이루어졌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거를 인간이요 사람이라 그러죠? 근데 정말 사람답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신자가 똑같은 경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서부터 8장까지는 거의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신자다워지는가, 어떻게 성도다워지는가를 주로 설명한 것이 이제 5장부터의 내용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우리 오래전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책을 한 번쯤은 다 읽었을 겁니다. 그것이 1500년대 그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헨리 8세가 왕으로 있을 때 궁궐에서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에 성 밖에서는 어느 거지에게 톰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운명적으로 이 둘이 얼굴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닮았습니다. 근데 왕자로 자란 에드워드는 바깥 세상을 동경하게 되죠. 근데 이 거지에게서 태어난 톰이라는 이 소녀는 아버지의 폭행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불황아가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가르치고 못된 짓을 시키고 그러다 한 번 아버지의 매질에 도망을 다니다가 궁궐 어느 으스간 곳에 숨어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얼굴이 똑같이 닮은 에드워드라는 같은 나이, 같은 날 태어난 두 소년이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지죠. 서로가 깜짝 놀라요.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왕자가 먼저 제안을 하죠. 평소에 바깥 세상에 대한 그 동경이 있었던 차에 우리 옷을 한번 바꿔 입자. 그래서 나는 너를 대신해서 바깥 세상에 나가 좀 바깥 세상을 즐기고 싶다.
너는 궁궐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렸던 자리에 잠시나마 왕자의 신분으로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운명이 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왕자는 바깥 세상에 가서 그 거지들의 소굴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가난해졌고 왜 이 사람들이 불황자가 되었는가. 결국은 모든 원인이 왕궁으로부터 정치와 배품이 잘못되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이래서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래서 이렇게 불황한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그걸 대우각성하고 인생을 배우면서 깨달아가는데 정말 재미있는 일은 궁궐 안에서 벌어져요. 하루아침에 거지였다가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이 톰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정말 왕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왕자님 주무셔야죠. 왕자님 음식 드셔야죠.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데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다 불편해요. 푹신한 침대를 마련해주는데 누워보니까 너무 푹신해서 잠이 안 와. 몸이 바닥을 기억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느 그 TV 프로그램에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몸이 옛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다 주니까 이거 손 씻을 물인데 훌떡 마셔버리고 하나하나가 음식은 쩝쩝 소리를 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다 불편해요.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막 속에서 옛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이 어쩌면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왕자가 되었어요. 하늘나라의 공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DNA는 아직도 뭘 기억하고 있어요? 옛삶을 기억하고 있고 옛 언어가 더 익숙하고 죄악이 더 그립고 그쪽 생활이 더 편한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의 육의 세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칭의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장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자, 앞으로 보십시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화평이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이 화평은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또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진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발언인가 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평화를 두고 한 발언이에요. 그 당시 세상은 로마 제국 아래서 팍스 로마, 로마가 구가하는 평화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 평화는 어떤 평화였습니까? 힘이 가져다 준 평화였어요. 꼼짝마, 어떤 나라도 로마 제국에 덤빌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딱 질서가 잡히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주장한 것처럼 팍스 로마가 된 거예요. 평화의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는 무엇이 기초로 된 평화입니까? 힘, 물리적 힘이 기초한 평화예요. 그래서 그 물리적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기울어지면 금방 분쟁과 전쟁과 소요가 일어나는 평화예요. 온전한 평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안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절망에 빠진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짐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그 죄값을 지불하시어 자기를 중재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 회복시킨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평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낸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의 주도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화평을 누리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명령형으로 설명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다.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 2절을 꼼꼼하게 한번 더듬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 앞을 보실까요? 이 서 있는이라는 말은 왕 앞에 우리가 지금 들이밀어지고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이 들어감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당시 왕실 용어입니다. 왕 앞에 들어갈 때 쓰는 용어예요. 왕 앞에 가까이 가다, 아련하다 이럴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군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왕실 용어로 썼을까요? 우리는 원래 쫓겨났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밝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을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왕국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인생은 쫓겨났어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런데 쫓아내시고 뭐하게 하셨어요?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때부터 인생은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땀 흘려 벌어먹고 살도록 저주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고난과 질병과 사망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간은 눈을 멀어버리고 감각을 잃어버린 채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안전한지 전혀 깜깜한 속에서 인생들은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그걸 못 깨닫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사건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다는 걸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놓으시고 우리를 왕궁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민 겁니다. 오늘 2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감각으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 들어감이라는 말이 바로 왕실 용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직무하는 청와대 같은 데는 더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예배 때문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좀처럼 일반인들이 왕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왕실 들어가 보셨어요? 전 들어가 봤잖아요. 이번 캄보디아 가가지고 가난한 나라이긴 하지만 왕실을 들어가 봤어요. 그 왕실까지 가는 차 안에서 캄보디아 그 청년에게
운전해주는 청년에게 물었어요. 구강 이름이 뭐죠? 그때 이 친구가 대답을 안 해요. 아, 모른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구강 이름을 입에 함부로 올리질 않아요. 그렇게 신적인 존재. 그래서 그 구강이 살고 있는 문에서부터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인데 들어가는데 아주 신분조회 또 누구의 안내로 오게 되었는지 그 절차와 모든 경과를 리포트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적인 존재 같은 구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캄보디아 시민들은 구강 앞에서만 다 무릎을 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왕실에서 원래 살도록 창조되었었는데 쫓겨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분의 공로로 우리를 그 왕의 존전 앞으로 들어가게 들이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누구의 공로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화목케 하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과제가 하나 남게 되죠.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들이밀어져 세움을 입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왕 앞에 서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미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제목에서 설명이 다 되어 있죠? 뭘 해야 될까요? 서 있으면 따라서 합니다. 누리자. 다시 한번요. 누리자. 이제는 누려야 돼요. 이제는 누려야 돼요. 뭘 누릴까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럼 상속자로서 먼저 누리기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에 중요한 과제 하나가 남습니다. 3절 보십시다. 다만 3절 전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잠깐 앞을 보세요. 뭘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 바라는 걸 우리말로 편하게 뭐라 그래요? 소원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좀 막연해요. 추상적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실체가 정확치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제가 현실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세계적인 피아노 콩쿨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먹었어요. 대상을 먹었어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러면 그 아이에게 돌아간 대상에 버금가는 영광이 칭송과 명예가 사실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그 부모에게로 돌아가요. 아니 이 부모가 누구야? 그래서 피아노 건반 앞에 앉지도 않은 부모를 막 TV 카메라들이 쫓아다니고 취재를 하고 난리가 나요. 어떻게 키웠냐고. 말씀과 기도로 키웠죠. 그러니까 아이가 잘 되면 그 모든 영광이 부모가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저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면류관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소명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 각 인생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조감도가 있어요. 완성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는 하찮게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무심하게 그냥 잉여인간으로 이 땅에 두신 인생은 단 한 영혼도 없습니다. 다 목적과 하나님의 소중한 영광을 걸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지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즐겁다는 말이 뭐예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영어 성경에는 자랑하느니라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인데 우리를 통해 만들어질 어떤 것인데 그 영광을 바라면서 자랑하라?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런 거죠. 이제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얼굴도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태근아 이리 와라. 예. 아,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니. 예, 우리 아들 힘든데 이번 겨울방학 때 아빠가 무박 11일로 유럽 여행시켜줄게. 무박은 잠 안 자고 돌아다니는 걸 무박이라 그래요. 어, 진짜 아빠. 어이, 아빠가 그 정도 실력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학교 가서 동네에서 이번 겨울에 나 유럽 여행 간다. 우리 아버지가 여행시켜준대. 이 너른 세상을 좀 공부하도록 아버지가 나 여행시켜준다고 약속했어.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가을쯤 아버지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인간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요. 마음이 있고 뜻이 있어도 자기 실력이 안 되면 자녀들에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목적하시고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실패 확률이 제로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된 거예요. 시간이 중간에 개입될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내 인생을 통해 받으실 영광의 그 목적지를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은 두 가지의 근거를 둡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 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실패하면 못해주는 그런 육신적인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의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2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목적지, 그 완성될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랑할 수 있는 고백이 매일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랑이어야 돼요. 맞아. 아브라함은 부족했고 사라는 불신앙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불순종과 불신앙을 뚫어내고 걷어내고 그 다음 해에 이삭을 주셨듯이 그들의 비웃음을 참된 행복한 웃음으로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자랑이 뭐냐면 3절을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하나니? 즐거워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자랑한다.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 뭘까? 그리고 이어서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 고단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설명 드린 것 기억할 겁니다. 빨리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 하루하루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이건 감성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무 멀고 길고 험해요. 우리 가는 길이.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선교의 사명을 그래서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교회가 경주해야 될 씨름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린도전서의 증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야단을 치면서 책망을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르쳤느냐,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고쳐라. 그런데 그 책망을 하기에 앞서서 3장 4장 5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틀려먹었구나,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아직 어리구나, 어리구나. 어리다는 말은 뭘 전제한 겁니까? 이제 계속 속이 차고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전제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시간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계속 성숙하고 만들어지고 단장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시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자 보세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속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만 진짜 가짜가 구분이 돼요. 평상시에는 다 필요한 것 같아.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막 사놔요. 그리고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못 놓고 살아요. 지난주 주일 새벽에 1시쯤 제가 사는 집에 그 위층에서 불이 났어요. 위층에서. 저는 그 시간에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은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자니까 집에 없었어요. 집에는 80이 넘으신 어머니, 딸내미, 와이프, 여자 셋만 있었어요. 근데 방송이 나오는 거에 불났다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진짜 연기가 아래까지 내려온 거예요. 심각한 거죠. 저는 주일 아침에 집사람 예배 와가지고 강사 대기실에 와서 얘기해 줘서 알았어. 여보, 새벽에 불 났었어. 막 경찰이 아니라 소방차가 열몇 대씩 오고 난리가 났대요. 삼각지에서.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 났다는 방송을 듣는 순간 뭘 갖고 나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갖고 나갈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몸 먼저 빠져나가야지. 그래서 대충 차려입고 복도로 나갔더니 이제 맞은편 집에 사람들도 나오고 웅성웅성 한 거예요. 불이 금방 꺼져서 다행스러웠어요. 불나봐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안다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 나머지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 갖는 유익이에요. 제가 수원의 어느 기도원에서 좀 장시간 기도할 일이 있어서 며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쉬느라고 방에 들어와 있는데 밖에서 뭐 탁탁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린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그 가을볕에 멍석을 깔아놓고 그 기도원 집사님이 완두콩을 따서 쫙 가을볕에 말린 겁니다. 이제 이놈이 바싹 말랐어요. 말랐어요. 그래서 긴 장대 끝에다가 철사가 이렇게 여러 갈래 달린 그 도리깨라 그럽니다. 그거를. 그 끝에 빙빙 돌아가요, 이게. 그거를 완두콩 수북히 바짝 말른 그 위에다 대고 탁 쳐요. 그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바짝 말은 완두콩이 툭툭 터지면서 거기에서 알맹이가, 콩알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껍데기는 다 버리더라고. 완두콩은 이제 주방에 가져가서 저녁상에 올라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이 환란이라는 말은 들립시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막 진 눌러서 압박을 해가지고 이 경상도 말로 뽀사버리다 그 말이에요. 네? 압박을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가 남아요. 그 진짜가 남는 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환란은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계속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인내는 뭘 낳는다 그렇죠? 인내는. 예? 인내는 뭘 낳아요? 예, 연단. 연단이 무슨 뜻입니까? 굽어지지 않는 태도를 얘기해요.
사람은 여기서 유혹하면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끌어당기면 아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보통 우리 용어로 방황한다 그러거나 방랑이라 그래요. 우리 지금 수요일 날 사무엘서 상을 통해서 다윗의 스토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사울에 쫓겨가지고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도망다니면서 굴에도 숨어보고 바위 틈에도 숨어보고 성막 안에도 숨어보고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유리방황해요. 여기가 안전할까? 저기가 안전할까? 여기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까? 여러 군데를 방랑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결론 시편에다가 줄 한 줄을 기록했는데 문장 하나를 기록했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게 자기를 안전하게 안 해주더라고요. 굴이 피난처가 아니었더라고요. 바위가 피난처가 아니었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되는 도망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선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된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싸움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고 대우각성하고 10번 넘어져서 또 깨닫는 게 난 11번 또 자빠진다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나는 처절하게 주인이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를 간섭할 자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목사님 그냥 신앙생활이 맨날 그 인내만 하고 연단만 받고 환난 속에서도 진짜 가짜만 구별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정말 짜증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맞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면 그런 것뿐이라면 짜증나죠. 그리고 그렇게 무섭고 외롭고 힘든 길을 어떻게 혼자 걸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혼자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보증해 줍니다. 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자, 앞을 보십시오. 이 외롭고 무섭고 험한 길을 자 혼자 해봐라. 환난이 있는 거야. 원래 연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일관되게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이거 홀로 가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자 내 역할 끝 나 간다 그리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는 성령님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순간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도록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의 반증인가 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반증이에요. 신자는 두 종류가 이제 그때부터 생깁니다. 그 성령께 의지해서 사느냐, 성령님 무시하고 육체적인 힘으로 사느냐. 마치 길 위에서 자동차가 가는데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동차에 내려가지고 범퍼 뒤에 손을 대고 밀고 가요. 밀고 어느 정도는 갑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기운 빠질 때까지는. 그럼 자기 기운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요. 더 이상 못 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운전석에 앉아서 자동차 키 걸고 그릉 틀어요. 그리고 오른발로 악셀 위에다 밟고 살짝 밟기만 하면 그 시동 걸린 그 힘으로 차가 쭉쭉 가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계속 지금 밀고 다녀요. 밀고 차를.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인생이 똑같은 신자인데. 그러니까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무리는 신자가 똑같은데 차원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신자는 두 종류입니다. 성령께 붙잡혀 사는 사람과 육의 소욕이 아직도 여전히 붙잡혀 사는 사람과, 이 모든 과정이 단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모든 이야기는 이 성화의 과정도 우리의 노력과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붙들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세움을 입은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화목의 선물을 이제 누릴 수 있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해가는 아름다운 성품과 성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죠. 540장.